과학은 보시다시피 왜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을까? 뭐 궁금해하실 텐데요. CT상에서 보시면요. 이런 상태입니다. 아주 오리병처럼 짤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 기술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크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19번째 라이브 서지리 프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라이브 서지리 케이스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케이스일 겁니다. 이분은 상악에 3개 임플란트가 되어 있고요, 23번의 K9도 포스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악의 어버트먼트를, 마그넷 어버트먼트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상악의 텐션은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악은 보시다시피 왜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을까?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요, 훨씬 더 재밌는 상태입니다. 상악의 임상 사진 있죠? 물론 환자분은 나중에 상악도 픽스드로 하시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하악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하악에 대해서 먼저 하시려고 합니다. 임상 사진에서 보시면 뭐 그냥 평범한 그런 케이스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렌즈가 좀 좁아 보이긴 하지만 뭐 그다지 큰 문제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CT상에서 보시면요, 이런 상태입니다. 리지 하이트가 상당히 많이 폭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아주 오리병처럼 짤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 기술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제 6번, 7번 위치에 보면 비교적 좀 좁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소구치부터 소구치까지 전치부까지 포함한 이 전체 케이스에서 이것을 픽스드로 하려면 어떤 형태의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될까? 라이브 서지에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